안녕하세요. 제니 다육입니다. 여기는 아는 언니 집 다육이 구경합니다. 이 아이는 염자인데요. 목대도 묵은둥이고 아주 예쁘네요. 수영도 아주 멋스럽게 생겼죠? 염자로 깔맞춤으로 아주 예쁘게 키우시네요. 옆에 있는 아이는 벽어윤인데요. 대품으로 아주 큼직하게 키웠습니다. 아우, 염자 밭좀 보세요. 너무너무 귀엽죠? 완전히 돈다발입니다. 이 아이는 꽃기린인데요. 겨울에도 이렇게 귀여운 꽃을 피워준답니다. 정말 사랑스럽죠? 이 아이는 진주목걸인데요. 겨울에도 이렇게 꽃이 피고 물들어서 아주 예쁘네요. 이 아이도 완전 묵은둥이 같네요. 이 아이는 장미어부인데요. 외목대로 지금 키우시나 본데 아주 튼실하게 보이네요. 아주 다글다글하니 너무 예쁘죠? 이 아이는 유리어부인데요. 겨울에도 이렇게 꽃이 펴서 정말 사랑스럽네요. 아우, 예뻐. 아직 목대도 굵고 튼실하게 생겼네요. 아우, 어쩜 다육이들을 이렇게 귀엽게 잘 키우는지 모르겠어요. 정말 예쁘죠? 이 아이는 메리벨 금인데요. 완전히 꽃이 핀 것처럼 아주 예쁘네요. 옆에는 수연이 있고요. 옆에는 블루에프 있고요. 아우, 너무너무 예쁘네요. 블루에프도 목대로 튼실하게 키우니 아주 야무지게 생겼네요. 수민 밑에도 있고요. 이 아이는 이름은 뭔지 모르겠는데요. 정말 사랑스럽게 생겼네요. 용이 발톱 좀 보세요. 정말 예쁘게 생겼죠? 와, 다육이들이 어쩜 저렇게 목대로 굵게 잘 키우시는지 모르겠네요. 이 아이는 완전 꽃다발이네요. 꽃처럼 예쁘게 물들어서 장미송이가 여러 개 담겨 있는 것처럼 보이네요. 쪼꼬미들도 많이 키우시네요. 아우, 예뻐. 이 아이는 참 같은데요. 이름 뭔지 모르겠네요. 동글동글하니 아주 예쁘네요. 아우, 사랑스러운 아이들 감상 잘했습니다. 이 아이는 또 다른 집인데요. 이 아이는 다른 집인데요. 완전 꽃송이들 작품으로 만들었네요. 저 아이는, 이 아이는 니스틱인데요. 정말 귀엽게 생겼죠? 이 아이는 이름은 뭔지 모르겠네요. 튼실하고 아주 잘 크고 있네요. 아우, 묵은둥이 아이들 좀 보세요. 이 아이는 네티지아 철화인데요. 목대까지 붉게 물들어서 아주 귀엽네요. 선인장도 예쁘게 키우시네요.
여행은 완전 묵은둥이라 정말 귀엽네요. 여행은 염자 같아요. 많이 물들어 있죠? 여행은 이름은 뭔지 모르겠는데요. 목대도 아주 튼실하니 예쁘게 생겼네요. 아우, 합식한 아이들이 이렇게 예쁩니다. 완전 작품이죠? 아우, 사랑스러워. 감사합니다.